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이 탈교회 시대의 선교적 교회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후기 세속화 시대 교회와 목회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은 신앙의 공공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현 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콘퍼런스는 발표 외에도 선교적 교회 현장 사례에 대한 토크 콘서트와 워크숍 등이 진행됐습니다. 연세대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 측은 탈교회 신자들을 위한 목회 연구의 시간으로 콘퍼런스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신학적 연구와 경험들을 공유하는 장으로 미래 교회 콘퍼런스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